수진샤의 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두바이에서 5년 차 살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5년째 살고 있고 4년은 수도 아부다비에서 학생 생활을 하고 살았고 지금은 1년째 두바이에서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두바이 그리고 한국 어디가 살기가 더 좋을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어디가 살기 더 좋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직업. 직업을 보면, 직업에서는 두바이가 승인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두바이가 지금 직업 시장이 좀덜 얼어붙은 것 같아서, 물론 두바이도 경쟁이 세기도 하고,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에서 두바이의 직업을 찾는 걸 정말 선호하셔서 경쟁이 많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두바이에서 특히 뱅킹 쪽이랑 컨설팅 쪽은 1년 내내 하이링을 하고 좋은 조건으로 많이 오시게 되는 경우를 보았어요. 그래서 두바이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항상 프로젝트들이 있고, 사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시장은 현재는 두바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제가 한국에서 직업을 구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친구의 경험담 이런 상황을 토대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두바이의 job market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안전, 치안입니다. 이거는 둘다 승. 두바이, 한국 둘다 너무 좋아요. 세계 큰 도시, 대도시 중에 안전한 도시가 한국, 서울 그리고 두바이만큼 안전한 도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안에서는 둘다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 치안의 기준은 첫째, 내가 카페에 갔을 때내 자리에 그냥 가방, 지갑, 휴대폰을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오기에 안전한가? 한국도 이런 도매치기? 소매치기! 이런 게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있다가 계산하러 가거나 이렇게 할때 자리에 물건을 둬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데 두바이도 그만큼 안전하고 두 번째 제 기준은 여자가 저녁에 길을 돌아다닐 때 위험하다고 느끼는가 그리고 택시를 혼자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네, 두바이도 한국처럼 많이 안전해요. 두바이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두바이도 정말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가 활동인데요. 이거는 한국 승.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여가 활동을 할게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현지인들이 한 여가 활동을 보면 정말 카페 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카페 한국 카페 문화랑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여기서 카페 문화가 특히 밤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밤에 만나게 되면 술을 한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카페에 가서 디저트나 차 이런 거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사교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이 왜 여가 활동이 더 많다고 하냐면 전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고 실외 활동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일단 노래방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처럼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은 두바이는 이런 게 너무 비싸요. 한국 노래방 기계가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게 1시간 반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8만 원? 6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런 한국의 코인 노래방, 동전 노래방 이런 게 저는 너무너무 그립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막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구독자님을 뵀어요. 근데 구독자님이 게임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PC방을 갔는데 PC방이 있다는 사실 저는 일단 깜짝 놀랐고요. 한국에 PC방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PC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바이도 PC방이 있는데 핑이 안 맞아서 게임을 못 한다고 이게 되게 느리대요. 그래서 네, 두바이에서는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기에는 한국만큼 이렇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거는 저는 실외 활동을 좋아하는 한국에는 계절마다 할수 있는 여가 활동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간다던가, 여름에는 뭘 하고, 봄에는 꽃을 보러 가고, 가을엔 낙엽, 단풍 보러 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두바이는 날씨가 거의 일정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여가 활동이 달라지는 게 없고 다만 달라지는 게 있다면 겨울은
두바이 겨울은 춥지 않고 날씨가 좋고 여름이 오히려 덥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실외 활동이 가능하고 여름에는 실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외 활동을 거의 다 실내로 옮겨놨는데 예를 들면 두바이도 스키장이 있어요. 근데 스키장이 실내 스키장이라서 빙질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웬만하게 막 실외에서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거의 다 실내로 옮겨놔서 가능은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경우 실외에서 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두바이는 좀 여가 활동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 좋은 여가 활동이 뭘지 찾지를 못했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바다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바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부다비에 살든 두바이에 살든 되게 바다랑 가까워서 어디서 사시던 30분 위치로 바다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바다 활동 같은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 그럼 어떤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나 웬만한 스포츠 같은 건 거의 다 있고요. 여기 스케이트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배드민턴장 이런 거 굉장히 많고 패럴이라고 해서 테니스와 탁구의 중간 지점 그런 식으로 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아니면 뭔가 아티스틱한 그림 그리는 뭐 이런 여가 활동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대신.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을 같이 즐기는 그런 그룹을 찾고 이렇게 하기엔 한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일 처리 속도인데요. 이게 일 처리 속도라는 게 뭐 비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메디컬 체크를 받는다거나 뭐 집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관공서 일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든 살더라도 이제 그런 거 부분에서 어디가 더 나은가 이 질문도 무승부예요. 왜냐하면 일 처리 속도 자체는 한국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빠르게 일을 처리하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일 처리 속도는 늦지만 되게 많은 시설들이 옛날부터 있던 관례가 없어서 테크놀로지를 받아서 바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 지나갈 때 이제 하이패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미 그 톨이라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거기를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해야 되거나 하는데 두바이는 아예 도로를 지을 때 카메라로 이렇게 다 장착돼서 톨비를 어디를 안 지나가요. 그냥 거기를 지나가면 카메라가 자동차 플레이트를 찍어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문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빨리 뭐 일이 천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뭐 뱅킹 시스템이라든지 뭐 일조리 거의 다 온라인으로 진행시킬 수 있고요. 다만 안 좋은 점이 좀 있다고 하면 한국보다는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상담 처리 이런 거는 확실히 덜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이런 것도 있고 말이 그리고 그냥 한국어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대화가 더 편한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 상담소 이런 데 전화를 하면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경우로는 되게 억양이 강하신 아라빅 억양이 강하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나라의 억양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전화를 받아서 영어로 저는 대화를 하는데 되게 대화도 잘 안 되고 한 번호를 전화해서 다른 팀을 연결을 잘 안 해주시고 자기들 팀들끼리도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 처리 속도를 보면 두바이랑 한국이랑 좀 다른 방면으로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렇게 집을 찾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 두바이, 한국 중에서는 두바이가 이거는 승인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 더 저렴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찾을 수 있는 집 물량이 두바이가 한국보다는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엔 땅이 이제 거의 다 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파트를 짓거나 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물량 나오는 것 자체가 찾기가 힘들고 그 물량을 잡기 위해서는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한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빈 땅이 많거든요. 그리고 빈 땅이 많고 사막이 있는 부분을
메워서 이렇게 도시를 자꾸 만드니까 거기를 메워서 아파트를 지으면 또 그 주거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산이 있어서 여기는 하기 어렵다 이런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새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요. 계속 짓고 있고 새로 건축된데 거기가 또 물량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여기도 위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통 살기 편한 데는 가격은 월세로 많이 하는데 또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한국은 월세 구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전세로 해야 되는데 두바이는 월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원베드룸이나 스튜디오 이런 거를 보면 한 달에 적어도 5천, 6천은 지금 시세에 생각하고 오셔야 집을 찾기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투베드룸 이런 거는 보면 9천에서 만 디람 이렇게 봐야 집을 찾는 게 편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운이 좋은 좋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선택적으로 조금 가격이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이게 시세예요 지금. 그치만 제가 두바이가 왜 승이라고 하냐면 일단 그래도 살 집은 있다 라는 점. 네, 그래서 두바이가 부동산 시장은 지금 승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아이 키우기 그리고 집안일 하기. 저는 아이가 없지만 여기 주위 아이가 있는 친구들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보면 두바이가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일 하는 게 훨씬 한국보다는 편할 것 같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로 오신 분들한테는 두바이는 내니, 보모가 있는 집도 굉장히 막 그게 문화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보모를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집에 쿡, 셰프 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다른데 집에 요리해주는 사람을 갖고 있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친구들도 이제 요리하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 집에 쿡가 있는데 한 달에 어떤 식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걸 해주냐면 이제 아침에 오셔서 아침, 점심, 저녁 요리를 매일매일 해주시고 가셔요. 그런데 한 달에 600디람? 한 달에 600디람 얼마야? 한 달에 거의 22만원?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정말 저렴한 거죠. 한국에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한국 요리를 하시는 분을 찾으려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뭐 나는 요리 레시피를 좀 가르쳐줘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해주시는 요리사분들을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 막 제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고 이런 게 오히려 귀찮고 불편해서 그냥 제가 청소하고 사는데 일단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심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주 이제 집에 와서 청소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오시면 1시간 반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60디람 이런 식이면 한국 돈으로는 이게 또 얼마일까요? 한국 돈으로는 네, 22,000원 이렇게 해서 집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해주시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앱으로 할 수도 있고 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사람 찾는 데서 찾을 수도 있고 찾는 방법은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투베드룸 아파트가 60디람이었으니까 아마도 저처럼 원베드룸 아파트는 더 저렴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기를 키우고 할 때 아무래도 보모분도 있고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정말 짱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없죠? 정말 찾기가 어렵죠? 인건비가 하도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비슷한 카테고리로는 장보기. 장 보는 거는 한국이 승! 왜냐하면 한국이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두바이도 한국만큼이나 잘 되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은 마켓컬리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에 저희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저희한테 잘 맞는 건데 두바이 와서 앉아서 한국 제품을 찾는 건 불공평한 거죠. 어디가 더 한국 제품이 더 많은지. 근데 한국 식자재 마트 이런 것도 있어서 두바이에서도 한국 음식도 구할 수 있고 그냥 뭔가 장을 배달한다? 이런 배달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두바이도. 그래서 저는 거의 장을 직접 보러 간 적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항상 시켜요. 그래서 장을 이렇게 일주일치를 장을 크게 보거나 뭐 카르푸 이런 데서 볼 때도 있고 저는
킵슨스라는 한국의 마켓컬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포장을 이렇게 딱 해서 잘 오는데 거기나 아니면 위마트, 위마트는 에이션 마트에서 한국, 중국 음식 재료 많은데 아시안 식재료 있죠. 막 청경채 아니면 숙주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고 뭐 간장 이런 식으로 아시안 식재료 구할 수 있어서 저는 거기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두바이는 더 좋은 게 이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렇게 도입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15분 만에 장 오는 거. 저는 막 우유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거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병따개가 갑자기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지금 당장 필요한 거를 이렇게 저는 눈 미니츠 사용하는데 정말 15분 만에 와요. 제 아파트는 조금 이렇게 단지 안에 들어와야 돼서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배달도 잘 되어 있고 음식 배달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배달 문화는 사실 한국인이 한국 제품을 좋아하니까 한국이 더 좋다 하지만 두바이도 배달 문화는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식당 음식 이것도 비슷한 건데 가성비는 한국이 짱! 식당은 한국은 15,000원대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찾기가 쉽잖아요. 길을 걸어 다니면서 어디서 들어가서 음식 하나를 시켜서 점심을 때운다, 저녁을 때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당이 많은데 두바이는 한국만큼 그렇게 식당이 많은 그렇게 막 그냥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는 식당을 찾기는 좀 어려워도 좀 고급 완전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예 고급 레스토랑이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앉는 것도 좀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받아서 와서 길에서 먹어야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바이의 장점은 대신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정말 먹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두바이가 되게 다문화잖아요. 그래서 전 두바이에서 여기 인도 음식도 정말 많이 먹고 인도 음식 정말 저렴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시리아 레스토랑, 또 필리핀 레스토랑 태국, 베트남 뭐 이런 거 있고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거 다 있고 특이한 것도 뭐가 있었을까요? 에티오피안 레스토랑, 레바논 음식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동시에 오히려 하이엔드 레스토랑 정말 분위기가 좋은 대접받는다는 느낌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한국보다 오히려 저렴해요. 코스 요리 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좋은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가격보다 오히려 두바이에서 가서 찾아서 먹는 게 더 저렴하진 않더라도 가격이 비슷비슷하고 대신 옵션이 더 많죠. 그래서 두바이는 대신 또 비즈니스 런치 이런 거 잘 되어 있어서 평일 점심 때 가시면 저렴하시게 그나마 저렴하시게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 교통을 본다면 교통은 한국이 승! 완전 승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을 비교해볼게요. 두바이랑 서울. 서울이 훨씬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요. 지하철만 해도 몇 호선인 두바이는 정말 그냥 한 형식상으로는 2호선인데 정말 쓸 수 있는 건 1호선밖에 없어요. 그건 지상철인데 지하는 아니고 지상으로 지나다니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지하철역까지의 이런 이동이 엄청 잘 안 되어 있어서 지상철은 정말 역세권이라는 데가 별로 없고요. 몇 군데가 없고요. 그리고 지하철 내려서 집까지 도로가 인도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두바이가 인도 찾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길이 막 중간중간에 끊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버스 같은 것도 한국만큼 잘 되어 있진 않고 그리고 그냥 도로만 해도 도로가 대신 한국보다는 더 빠르게 다닐 수 있어요. 보통 고속도로가 110km 혹은 140km라서 빠르게 다닐 수 있지만 두바이 도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되게 한 번 잘못 빠지면 엄청 둘러야 되고 로터리도 정말 많고 그래서 도로는 저는 한국, 저는 교통은 한국한테 우승을 주고 싶습니다. 자연! 이것도 연달아서 한국이 승이네요. 자연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승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는 두바이를 정말 좋아할 수는 있어요. 일단 자연은 저는 개인적으로 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가을이면 가을이라고 느끼고 겨울이면 겨울을 느끼고 봄이면 봄을 느끼고 이런 사계절을 좋아하니까 두바이는 계절이 똑같고 좀 더 더워지고 덜 더워지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이 계절이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나는 겨울이 너무 너무 싫다, 겨울이 너무 춥다 하시는 분은 두바이 살기 적당하실 것 같아요. 두바이는 절대 추워지진 않고요. 날씨가 선선하게 좋아진다, 이런 느낌, 겨울에. 대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숨이 꽉꽉 막힌다. 이게 건조한 더위가 아니에요. 사막이라서 건조할 것 같은데 바다를 끼고 있어서 숨이 꽉꽉 막히는 여름인데, 그게 6월에서 9월? 그때만 좀잘 피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직업 특성상 그래서 이 여름에 이 나라를 뜰수 있으신 분들은 두바이 계절은 좋은 것 같아요. 다문화, 다국적 문화를 본다면 두바이가 승인 것 같아요. 다양한 해외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두바이 생활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라는 그런 차별을 많이 받지 않고, 인종차별을 받지 않고 살기에 좋은 것 같고요. 당연히 여기 에메리트라고 하는 현지인과 받는 대우는 다르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외국인이 대다수의 사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구를 보면 100명 중에 10명이 현지인이고 90명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눈에 띄지 않아. 내가 외국인인 게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만 정말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문화는 뭐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뭐 이런 나라 사람들을 많이 있지만 정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어울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인종차별을 걱정해야 되거나 이런 도시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종차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은 없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이 감사하게도 한국에 대한 시선이 좋아서 되게 한국인이라 하면 반겨주시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이 엄청 많지가 않아서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제가 한국인이라 하면 어, 나 한국인 처음 봐! 이런 식으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적인 공간에서 나는 살아보고 싶다 하기에는 두바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이 더 나은 점이 있다면 뭔가 공감을 하고 같이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는. 왜냐하면 추석, 설뭐 이런 분위기가 안 나요. 사실 여기 있으면. 여기서 중요한 명절은 뭐 라마단 이런 건데 그럴 라마단이 끝나고 라마단 금식 기간인데 금식 기간이 끝나고 이드 브레이크 때뭐 휴가는 있지만 이게 뭔가 그런 문화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어렵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네, 그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었는데 카페예요, 카페. 한국이 되게 카페 문화가 많잖아요. 카페가 정말 큰 문화의 자리를 잡고 있죠.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공하고. 카페는 한국이 승입니다. 정말 한국만큼 카페를 사랑한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라 사람들도 카페를 사랑하긴 해요. 왜냐하면 술 문화가 크게 발달되진 않았으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모이는 게 많은데, 한국만큼 막뷰 맛집 카페 뭐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보통 여기서 가는 근데 카페가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를 찾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 작은 취미고 제가 즐겨하는 주말 활동입니다. 여기서도 카페 찾아다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카공할 수 있는 그런 눈치를 많이 안 줘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뭘 시켜놓고 이렇게 카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두바이 또 카페는 좋지만 한국 카페를 저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을 승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바이, 한국 어디가 살기가 더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나눠봤는데 네, 혹시 두바이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두바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두바이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